이쪽이 저쪽이구나 길이. 요거다 길 요거다. 길 요거다. 아 몇 등이야? 아 다행이다 3등했다. 오, 이 친구랑 아슬아슬하게 결어가지고 3등했어요. 자하, 오늘은 테레코타 타워라는 타워를 한번 올라볼 거예요. 짠. 여기는 특이하게 가운데에서 시작하고요. 오 뭐야? 오? 아 겹쳐져 있구나. 와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데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자 밟아봅시다. 이거 형광 색깔 요거에 대이면 죽는 건가? 오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봐. 엄청 신기한데? 우와 머리가 대이지 않게. 이야 점프 점프. 어? 다 올라온 건가? 아, 아직도 갈 데가 있나? 아 저기 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에 길이 가까워지면 점프 해서 이쪽으로 하면 2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고요. 오 이거 상당히 어렵구만. 이야 아무래도 저 노란 거에 대면 죽겠죠? 죽지 않게 조심조심해. 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이야 길이 이쪽이다. 이쪽이 길입니다. 좋았어. 어? 어 대면 죽는 건가 안 죽는 건가 모르겠어가지고 친구들 하는 거 볼까? 죽나? 어? 저 친구 떨어진 것 같아. 아닌가? 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더 가까이 가서 이 좋았어. 어이구 떨어져 버렸네. 저 친구가 데이는 거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일단 안 데인다고 생각하고서 해볼게요. 데여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일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슉 이얍 이얍 오 3스테이지. 아 나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단 말이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이런 게. 이야 요거는 사람처럼 생긴 것 같은데? 플러스 모양 플러스 모양 마이너스 모양이구나. 맞죠? 요거는 플러스 모양 요거는 마이너스 모양. 결국 수학이었네. 이야 잘 가고 있는 거겠지? 내가 워낙 바닥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어 이거는 진짜 위험하게 생겼다. 빨간 거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데인다. 이거는 조심히. 이얍 우 무서웠다. 얌전히 잘 통과했고요. 어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뒤로 점프되니까는 조심해야 돼요. 점프할 때 저기 매달려 있을 때 점프 누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어 방금. 야 어 조금 무섭는데 저거 레이저에 데일까봐. 이런 거 무서우니까 개걸음으로다가 개걸음. 이야 좋았어요. 개걸음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오 스테이지. 방금 전에 누군가가 떨어졌는데? 이거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 거지? 근데 시간은 엄청 많이 주거든요 지금. 슉 이쪽으로 이쪽 가운데로. 오 지방이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여기 지방이가 없는데? 어? 이쪽이 길이 아니구나. 어 저쪽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이 길이네요. 저 친구 덕분에 알았어. 자 6스테이지. 오 움직인다 움직여. 어디 보자.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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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휴. 그리고 또 다음 어디 있습니까? 아 저쪽에서 오는군요. 저 원이 오케이 오케이. 저 친구가 먼저 가주니까 잘 알겠어. 근데 저 친구 떨어졌다? 조심해야겠는데? 어디서 떨어진 거지 저 친구가? 자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다 와갈 때쯤에 자
점프! 이쪽에서 오던데? 와 이거 엄청 빠르다! 오! 오 저 친구 탔는데? 나도 그러면?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 친구께 먼저 올까? 내께 먼저 올까? 일단 가보자. 가보면 알겠지. 머리 조심. 머리 조심. 그냥 이 가운데로 쭉 가면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7스테이지. 7번째 스테이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아까 어디서 떨어졌지? 아까 나 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닌가? 오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으면서 가까운 것 같으면서 참 이거 애매한 것이 애매구리한 것이 아 비스킷 치자 비스킷 예스 예스 어 레벨업 했대요 저 2레벨 됐고요 아무래도 요거 형광 밟으면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만들어놨을 리가 없지 이런 거는요 원래 그냥 이렇게 시프트 조심조심히 조심조심히 무서워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담담한 척 어! 어! 뭔가 좀 점프가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이얍! 좋았어 오우 왜 이렇게 무섭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 머리 위에 뭔가가 있어 조심히 조심히 예스 예스 피니쉬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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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아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군요 트로피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네 이미 단상에 짠 자루 옆에 자루 자루 위에 자루 여기 벌써 1등이랑 2등은 다 준비를 해있네요 이거 재밌는데 이 타워도? 이 타워도 나름 할만한 타워인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으면서 재밌는 타워였어요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이 타워의 엄청난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짠 여기에 뭔가 약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죠?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거 크리에이트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뉴 타워 이렇게 해가지고 뉴 타워에서 자루 이거 타워 이름을 뭐 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자루 TV 해가지고 딱 이렇게 크리에이트 누르면 이거 이미 안 되나봐 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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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면 어 이것도 안 되네 왜지 왠지 다시 알아올게요 오! 이거는 이렇게 맵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네 클래식 어? 용암이 따라오는 모드도 있나봐 대박 스테이지는 3스테이지인데? 굉장히 쉬운 타워가 걸려버렸네요 이래 출발 타워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올라가야 돼요 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뛰어가도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한 타워로 올라가면 아이고 한 타워로 올라가면 안 떨어지나 본데? 이쪽으로 이 친구들은 클래식한 걸 좋아하나봐 나는 저 용암 따라오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 유 좋았어 일단 한 친구 역전 야 어 저 친구 죽었다 저 친구가 죽었다 예스 예스 저 친구 떨어졌고 에이, 내 앞에 지금 몇 명이나 가고 있는 거지 그걸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원참 열심히 올라가서 이렇게 예스 예스 조심히 조심히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게 어 무서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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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죽어 밟지 않게 조심해 슉슉슉 좋았어 후 3스테이지 왔다 휴휴휴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이고 머리에 부딪힌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어, 이쪽으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머리 부딪힌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어우! 오! 큰일 날 뻔했다. 자,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길이 어디냐! 나에게 길을 알려다오! 이쪽이, 저쪽이구나, 길이! 여기다! 길이 여기다! 길 여기다! 아, 몇 등이야? 아, 아, 다행이다! 3등 했다! 오! 이 친구랑 아슬아슬하게 겨뤄가지고 3등 했어요. 오, 정말 다행이다. 자, 이렇게 3등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타워랑 다르게 특이한 점이 타워를 만들 수가 있어. 타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타워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타워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요 타워 한번 가볼까? 요 타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지 한번 구경해봅시다. 오, 타워는 일단 짧은 것 같은데. 오, 플러스로 도배를 해놨어. 오, 저 친구 막 칼 들고 다니는데? 잘못 본 걸까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건가?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놨구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또 저기 올라가는 곳. 아, 다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플러스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놨어.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인기가 많은가봐요. 정말 간단하게 오를 수 있게 만들어놔서. 역시 인기 많은 타워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이게 인기 제일 많은 거 맞겠지? 메뉴에 있었으니까. 요, 요, 엄청 간단해요.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타워도, 나만의 타워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타워도 올라갈 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엄청 재밌네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한 게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안녕!